한국 호랑이라고도 불리는 백두산 호랑이는 예부터 애군을 막아주고 건강과 장수를 가져다주는 상서로운 동물로 알려져 있죠. 코로나19로 어두운 기운이 가득한 요즘 이 백두산 호랑이를 주제로 한 전시회가 제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백두산 호랑이의 힘찬 기상이 느껴지는 현장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동물 생태계에서 최상위 포식자인 백두산 호랑이. 동북아시아 일대에 있는 백두산 호랑이는 현재 500마리 정도만 남은 세계적인 멸종 위기종입니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한 백두산 호랑이가 코로나19로 지친 모든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제주를 찾았는데요. 제주로 내려온 호랑이, 3월까지 민속 자연사박물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호랑이는 아시다시피 그 난폭하고 무서운 동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 조상들은 오히려 그런 호랑이의 담대한 기운을 빌어서 잡귀와 악귀를 물리쳐주고 특히 건강과 장수를 상징하는 동물로 여겼습니다. 희망마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옛 조상들이 호랑이를 통해서 특히 호랑이의 그 담대한 기운을 통해서 국난을 극복한 여러 가지 기록과 지혜를 통해서 지금의 잃어버린 일상을 회복하는데 조금이나마 이안을 주기 위해서 이 호랑이 특별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전시는 크게 네 가지 주제로 구성되는데요. 사진, 영상, 민화, 서각 등의 다양한 장르로 만나볼 수 있어 눈길을 끕니다. 백두산 호랑이는 무섭다는 인식과는 달리 우리 조상들의 가옥 등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이제 그 외모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무섭죠, 사실. 미소풍생이라는 건 호랑이가 웃지 않아도 그 앞에 있으면 저절로 바람이 부는 것처럼 무서움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그런 무서움과 용맹성을 우리 인간 사회에 적용해서 그 무서운 역병 같은 그런 거를 물리치기 위해서 집안들은 잡귀라든가 악귀를 물리치고 또 그러한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 생활 속에 녹아 있는지를 그런 역사 속 기록들을 그 지혜를 함께 그 용화 상박이라는 그 코너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선조들이 살았던 제주 초가에서도 호랑이와 용의 기운을 이용해 애군을 막고자 했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제주 사람들이 그 집을 지을 때 상냥 그 마룻대 글자를 넣고 되어 있어요. 상냥은 글자 앞 뒤로 용자하고 그 호자를 써놔요. 그러니까 그 용은 그 우리 용이 상성 용이기 때문에 바다의 그 물의 상징이기 때문에 집안의 화재라든가 애군을 막아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호자는 말 그대로 호랑이 그 담대한 기운을 빌어 가지고 집안에 무서운 것이 오지 못하도록 집안을 잘 지켜달라는 그 소원이 그 상냥문에 존재되어 있는데 제주 사람들은 그것이 호랑이 기운을 집안의 곳곳에 담겨 있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동물 호랑이의 다양한 모습을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볼 수 있어 흥미로운데요. 전시를 천천히 살피다 보면 호랑이는 조상들의 삶과 맞닿아 있었음을 알 수 있지만 현재는 호피와 약재 등으로 남획한 사례들이 늘어나며 야생에서 서식 확인이 쉽지 않아졌습니다. 사실 야생동물 살 수 있는 그런 여세 서식지 있는 숲과 그 숲지들이 결국 우리 인간의 문명으로 인해서 많이 소실되고 훼손되고 감소하면서 야생동물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생동물이 결국 인간이 살고 있는 영역으로 침범하다 보니까 야생동물과 접촉하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 없었던 여러 가지 지금의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특별전을 통해서라도 한 번쯤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소개해드린 호랑이 전시 어떻게 보셨나요?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로 모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2021년은 여러분 모두 애군을 막아주는 호랑이 기운을 듬뿍 받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